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쇼핑하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집에도 쇼핑한 물건들이 있는 내 인생은 정말 거지야. 저희 언니랑 압구정에 가서 쇼핑을 하다 들어왔는데요, 집에 들어오니까 택배가 와있네요. 자, 요것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물건들로 가득 차고 있는 제 방을 어떻게 하면 좋죠? 수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아, 이번에 좀 특별한 걸 하나 사봤거든요. 이게 뭐야? 안녕, 나는 지안이라고 해. 근데 좀 이렇게 징그럽네. 침대 옆자리를 차지할 유니콘 인형을 한번 사봤습니다. 유니콘이 왜 이렇게 길쭉해요? 너무 길쭉하지 않아요? 너무 징그럽게 길쭉하지 않아요? 원래 이런 거야? 그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유니콘이 너무 길지 않아요?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약간 이런 베개들 있잖아, 이렇게. 꽤 귀엽죠, 이것 봐. 귀엽죠?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얘 이름을 뭐로 할까요? 안녕, 요롱아. 야. 왜? 아, 겁나 많이 샀네. 미친 거 아니야? 너돈 있니? 너돈 있어서 이렇게 쇼핑하는 거야? 저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사냐고요? 여러분들은 인생 대책 있게 살고 있어요? 에? 일단은 진짜 별거 아닌 거부터, 이거 속눈썹 그냥 제가 여러 개 쟁여놓고 있어가지고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고 있거든요? 속눈썹 요거 또 쟁여놨고요. 저기 가시고요. 이거는 목걸이를 또 하나 사봤는데요. 옛날에 목걸이를 괜찮은 거를 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요런. 끈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요런 디자인이고요. 심플한 요런 느낌이고. 약간 심플한 여자가 되고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저 심플한가요? 저 그냥 어디나 갖다 어울릴 수 있는. 예! 얘들아, 너 이거 써봐라. 너 어울릴 것이다. 자, 다음! 이렇게 맨날 가방 그만 산다고 해놓고 또 가방을 사버렸는데요. 어쩔 수 없어. 가방이 굉장히 빈티지한 그런 디자인인데요. 제가 이 가방을 왜 샀냐면은, 여기 박힌 요런 찡들 보이세요? 요런 찡들이 포인트인 약간 빈티지한 그런 가방인데, 요 약간 요런 찡들 박힌 디자인이 약간 발렌시아가 약간 숄더백에서 약간 요렇게 넘어온 느낌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발렌시아 가방이 얼마냐면요! 자, 네, 좀더 멋쟁이 어른이 되면 살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덜 멋쟁이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나보고 직접 꿰라고 그걸 해놓은 거야? 아니, 이거를 얼마 안 걸리니까 내가 봐준다. 아, 나 진짜 이거를 돼 있는 거를 보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아, 진짜 와타시 오빠이 야마도네 데스. 와타시와 니혼진이 아니다잉.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여기 이렇게 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오늘도 바지를 안 입어가지고. 아, 이쯤 되면 언니 왜 자꾸 바지를 안 입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 채널의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빈티지한 그런 가방 느낌이고요. 지금 약간 이렇게 이런 거, 또 밖에 막 홍대나 막 그런 데 보세요 집 가면은 이런 거막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 4, 5, 6만 원에 팔아요. 3, 4, 5, 6만 원이면 좀 편차가 크긴 한데, 어쨌든 막 그렇게 어쨌든 최소 3만 원에 팔거든요. 다음입니다. 이건 또 옷이 왜 이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앞치마야 뭐야 이거? 옷에 거적대기가 왔어. 알겠다. 여러분, 제가 일단 이렇게 요 나시를 착용을 해줬거든요. 요 긴팔티를 입어주는 레이어드 형식의 옷이거든요.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잠시만요. 예쁜데요? 자, 예쁜데요? 옷도 되게 여기 되게 보들보들하고, 제가 또 보들보들한 거에 환장하잖아요. 보들보들하면은 저는 무조건 90점 이상이에요. 단순한 여자입니다. 전 그렇게 단순한 여자 아니거든요.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잔소리 스탑해. 나시입니다. 여름 옷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여름 옷이에요. 잠깐만, 이게 뭐야? 이렇게 언발 느낌의 요런 나시인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소재가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요런 느낌의, 이렇게 하늘하늘 보들보들 바슬바슬 입으면은 아라라라라라 약간 요런 느낌을 주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입는 옷이 맞아?
있죠. 굉장히 지금 크롭 기장이거든요. 죄송해요. 스타킹이에요. 밑에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이야말로 디오니소스가 아닌지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여러분? 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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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그게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뭔가 능력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옷 아니에요? 내가 지금 팔을 이상한 데 넣은 건가? 근데 이런 옷은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맞잖아. 지금 내가 제대로 입은 거 맞잖아, 지금. 아,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잘못 구멍을 잘못 찾은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처음 입었던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부정 그만하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부정 그만할게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제가 긴팔 티셔츠를 하나 사봤는데요. 요런 그냥 집업. 굉장히 평범한 집업인데요. 살짝 불안한 게 제가 안 그래도 어깨가 조금 있는 편인데 여기 패드가 들어있어요. 어깨에 왜 패드가 들어있지? 이렇게 뒤집어 감으면 어깨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깨 겁나 뾰족해. 이게 뭐야. 어깨 겁나 뾰족하잖아. 어깨로 이렇게 탁 치면 에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거 어깨뽕 뺄 수 없어요? 어깨뽕 왜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 비쳐. 어깨뽕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다 비쳐요. 아니 왜 저번부터 패드를 다 비추게 만드냐고. 뭐든 패드를 넣고 싶으면 좀 감춰주든가. 왜 다 이렇게 보이게 만드냐고. 참 짜증나게.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옷을 그렇게 추가하진 않거든요. 저한테 어깨뽕 있는 거 얘기 안 해줬잖아요. 어깨뽕 있는 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저희 반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옷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 건데요. 세 가지 하의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치마인데요. 아 죄송해요. 치마가 아니고 바지예요.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셔링으로 쪼려서 리본을 묶어서 입는 그런 바지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반바지가 없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스판이 대박이고요. 허리가 이렇게 쭉쭉 맞고 이렇게 보이시죠? 허리가 쫙 맞아요. 이렇게 스판도 괜찮아서 엄청나게 편해요. 지금 진짜. 다음 가즈크 반바지를 샀는데 어디가 앞이에요? 이게 뒤야? 이게 앞이야? 제가 너무 저를... 핏이 이게 뭐야? 잠깐만. 너무 큰데?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아. 이거 너무 약간 크게 입어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고무줄로 돼 있어가지고 밴딩이 고무줄로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이 바지 치우면 저 지금 옷 벗고 있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끝! 흰색 바지를 사보았는데요. 요런 흰색깔 그냥 허리가... 그럼 허리가 왜 이렇게 크지? 일단 입어볼게요. 여기 지금 미국이죠? 에이! 에이! 장난해? 이걸 어떻게 입으라고? 심지어 지금 여기까지 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 발 어딜게요! 여기지요! 이게 뭐냐고! 지금 제 엉덩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장난해? 생각한 핏도 아니야. 지금 너무 면이야, 면. 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네, 여러분. 이렇게 깡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왜 이렇게 뭔가 잘 산 것 같으면서도 못 산 것 같은 이런 찝찝한 느낌은 뭐지? 뭔가 성공한 게 많으면서도 뭔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난 분명히 괜찮은 물건들을 샀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온 거지? 정말 사랑하고요. 저 그리고 또 소개팅 잡혔어요. 소개팅 안 한다고 해놓고서 또 소개팅 잡혔거든요. 저는 취미는 소개팅이고요. 특기는 소개팅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건 소개팅이고요. 못하는 건 소개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